지금까지는 컬러 바꾸는 거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그 라인의 컬러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역시나 플롯 안에 옵션으로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라인 컬러를 컬러라는 옵션에다가 어떤 그 컬러를 나타내는 스트링, 뭐 블랙이란 블랙, 화이트 뭐 이런 것들, 약어로서 K는 블랙을 뜻하는 거고 W는 화이트를 뜻하는 흰색을 뜻하는 거고 R은 빨간색, 뭐 B는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약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스트링을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컬러를 다 쓰기 귀찮다 그러면 C를 그냥 써도 됩니다. 똑같은 거고 더 많은 그 컬러의 이름들은 이 링크에 가면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많은 컬러들이 있죠. 뭐 라이트 옐로우, 뭐 그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라임 그린, 뭐 라임, 뭐 그냥 G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린색이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디폴트 컬러는 색이 조금 달라요. 자, 약간 파스텔 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컬러가 진행이 되었어요. 블루, 그린, 레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이제 플롯 명령이 불러지면 그 색은 라인 컬러는 블루로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린으로 하고 또그 다음에 플롯을 부르게 되면 그건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그려라라는 게 컬러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이 버전 2.0 이후로는 변했는데 약간 그 블루이쉬한 약간 파스텔 톤의 컬러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렸을 때뭐 조금 더 화면에서 보기는 좋은데 종이로 인쇄를 했을 때 이게 꼭 보기가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는 찾아서 일단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0개의 색깔이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디폴트 컬러 지정할 때는 C0, C1, C2 이런 식의 문자열을 이 스트링에 넣어주면 돼요. 얘를 한번 보죠. 자, 여기 그러니까 뭐 마커, 페이스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 원래 non으로 하면은 투명한 거 있잖아요. 아예 지정을 안 하는 거. 그거를 흰색으로 바꾸고 싶다. 흰색으로 칠해서 뒤에 배경을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W를 해서 화이트를 지정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마커 엣지 컬러겠죠, 이건. 마커의 그 윤곽선을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컬러 테이블에 없더라도 여러분이 RGB 코드를 알고 있다면 그 튜플로서 넘겨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RGB까지만 써도 되는데 A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RGBA는 0에서 1 사이 값이라야 해요. 그러니까 보통 RGB 코드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는데 16진수로서 이제 그걸 스케일링을 해줘야겠죠.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그래서 실수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알파. 알파는 투명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도를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튜플이 아니라 보통 RGB 카드 그 코드를 쓸때 많이 쓰는 16진수 코드로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샵을 사용해서 16진수를 써도 돼요. 그다음에 그레이 스케일은 그냥 숫자를 써주게 되면은 그게 그레이 스케일이에요. 0을 주면은 가장 진한 거, 검정색이겠죠? 그 다음에 1은 가장 밝은 거. 그렇게 되는 거고, 투명도는 알파라는 옵션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0을 주면 완전히 트랜스페런트 한 거, 그 다음에 1을 주면 완전히 깜깜한 거. 자,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위에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그림인데 컬러를 K로 놨어요. K라면 블랙이죠. 블랙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컬러가 지정이 안 됐죠. 컬러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디폴트 컬러 사이클에서 첫 번째 거 C0로 갖다 쓸 거예요. 블루이시한 그런
컬러를 갖다 썼고요. 세 번째 것도 역시 컬러가 지정이 안돼 있으니까 그 다음 컬러 테이블에서 갖다 쓰고 사이클에서 갖다 쓰고 자 그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 보면은 네 번째 플러스를 할 때는 마커 페이스 컬러가 지정이 됐죠. 화이트로 이렇게 해서 뒤에 그 선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죠. 그게 알파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요. 알파를 지정을 해서 투명도를 50%로 만들어서 약간 희미하게 보여요. 여기 보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플롯, Y는 OX. 거기는, 마커 페이스 컬러를 숫자로 넣었죠. 숫자인데 이게 문자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0.8인데 이게, 코테이션을 써서 문자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80% 블랙인 거고. 그 다음에 엣지 컬러는, 마커 엣지 컬러는 C3로 넣었죠. 그게 이 레디쉬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 컬러 사이클을 따라가는 걸 보면 이제 두 번째 컬러가 C0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1 그 다음에 네 번째가 C2일 거예요. 그래서 그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올 게 C3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C3를 쓴 거고 이걸 바꾸면 겠죠. 이걸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거죠. 자, 여기서 뭘 하나 바꿔볼까요? 이를테면은 여기서 투명도를 1로 바꿔봅시다. 그이 그리니쉬한 이 라인에서 배경이 약간 밑에 있는 라인이 약간 보이는데 그거를 안 보이게 해봅시다. 자, 완전히 하얗게 되었죠? 그렇죠? 자, 그걸 보려면 자, 완전히 하얗게 되었죠? 아까는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있었는데, 그렇죠? 또뭘 하나 바꿔볼까요? 이게 보기가 안 좋아서 엔터를 한번 치고. 자, 여기서 C3 대신에 뭐 다른 컬러를 한번 써봅시다. 이를테면은 뭘 써볼까요? 그린 아니면 레드 R 좀더 빨갛게 되었죠? 원래는 C3였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라인의 컬러 그 다음에 마커 의 컬러를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라인의 컬러는 이 C였고 옵션 C. 그다음에 마커의 페이스 컬러 안에 칠해지는 컬러는 C였고, 그다음에 엣지 컬러는 MEC였어요. 그죠? MFC, MC.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조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많은 옵션들이 나왔죠. 컬러를 바꾸는 옵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커의 스타일을 바꾸고 뭐 하는 옵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 바꾸는 옵션도 있었고요. 그렇죠? 많이 쓰는 조합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모아서 이 FMT라는 옵션에다가 스트링 형태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컬러하고 마커 타입.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의 조합으로 써지는데 이를테면 이런 세 개의 문자로서 구성이 됩니다. 세 개를 꼭다쓸 필요는 없고요. 두 개만 써도 돼요. 이를테면은 뭐그 K5만 쓴다. 그러면 솔릿 라인은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죠. 자, K라는 거는 이제 블랙이죠. 여기 O라는 거는 서클. 마커 심볼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면 이건 솔리드 라인인 거고 두 번째 보면은 컬러 파트는 레드 그 다음에 마커는 스퀘어 네모 그리고 콜론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도티드겠죠 그 다음에 이세 번째 걸 보면 여기 이제 컬러가 지정이 안 됐어요 컬러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그 컬러 사이클에서 갖다 쓰겠죠 마커는 서클이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두개 나왔으니까 대시드 라인이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쓰고 여러분이 그 일일이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C는 뭐, 마커는 뭐, LS는 뭐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이그젬플을 보면은 이두 명령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거에서는 일일이 다 지정을 했죠. 라인 컬러는 블랙.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은 콜론이니까 도티드. 그 다음에 마커는 서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조합을 해서 KO 콜론으로 그냥 쓸 수가 있었어요. 그죠?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이제 FMT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고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매뉴얼을 찾아보게 되면 처음엔 XY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FMT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더 간단히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레이텍 문법을 배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스 익스프레션을 배웠는데 수식을 갖다 쓰는 거. 그 수식 표현을 그대로 써서 레이텍 수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플롯을 할 때, 레이텍 문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h바 플랑크 컨스턴트 유닛인데 h바를 쓰려면 이게 바를 긋기가 복잡하잖아요. 이를테면 그때 이제 레이텍 문법을 쓰면 그 문자들이 뭐 바로 나와 있고 또는 뭐 그릭 캐릭터를 쓴다든지 뭐할때꼭 레이텍 문법이 필요하죠. 거를 손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이텍 문법을 쓰겠다라고 하면 R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라이브리 R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이 나오는데 R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레이텍이 나오겠다. 다음 문자열 안에 이제 그 레이텍 익스프레션을 그 인라인 매스 익스프레션하고 똑같이 달러로 시작을 하고 끝나는 거 사이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얘를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여기서 뭔가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를테면 여기 2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일단 R로 레이텍 문법이 나오겠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dot을 한번 넣어볼까요? C dot 아까처럼 얘처럼 자, 이렇게 놓으면 레전드가 표시를 해야 되겠네. PLT 레전드 하면 레이텍 문법이 나왔죠. 자, 레이텍 문법으로 바뀌면서 이 디폴트 캐릭터도 이탤릭으로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글자를 어울리게 만들려면 전부 다 레이텍 타입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찾던지 해야 됩니다. 보통 거의 다 레이텍을 쓰기 시작했으면 레이텍 타입으로 다뭐 레이블들을 만들어 버려요. 해서 레이텍 익스프레션을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이 R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볼 거는 에러바예요. 뭐 아주 정확한 값을 플롯을 한다면 에러바가 필요 없겠지만 뭐 실험 데이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하면 에러바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에러바가 없는 데이터는 사실 믿기가 어렵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신뢰성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에러바를 찍는 게 상당히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플롯할 때는 중요한데 그걸 해주는 펑션이 바로 에러바라는 펑션이에요. 여기서 이제 XY 값, 대표 값들은 처음에 두 개의 numpy 어레이로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러를 담고 있는 어레이 두 개가 와야 됩니다. 그게 YERR, XERR이라는 그런 옵션으로 지정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YEXE에는 에러가 들어있는 그런 어레이예요. 자, 이
에러 어레이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에러바가 스매트릭하다. 스매트릭하단 말은 이런 대표값에서 그 점에서 왼쪽 오른쪽 또는 아래 위쪽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가우시안의 에러바는 스매트릭하잖아요. 그죠? 가우시안 위스는 스매트릭하잖아요. 중간값에 대해서, 평균값에 대해서. 그때는 그냥 1차원 어레이를 넣어주면 돼요. 자, 어스매틱 하면 어떻게 나냐?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스큐드 돼 있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어 가지고 오른쪽은 뚱뚱하고 왼쪽은 뭐 날씬하다. 그러면은 이제 에러바가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잖아요. 그죠? 그때는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로어 에러, 어퍼 에러. 각각이 어레이로서 주어져야 되죠. 그죠? 그 어레이들을 묶어서 이제 리스트, 그 원소 두 개짜리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원소에는 이제 에러바를 나타내는 어퍼 에러, 로어 에러가 나타내는 그런 numpy 어레이가 들어가든지 리스트가 들어가든지 해야겠죠. 자, 다음에 예를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그냥 임의로 XY 데이터와 에러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자, X 데이터는 0.1부터 4까지 0.5 간격으로 만들어줬고요. 물론 4는 포함을 안 하겠죠. 그래서 0.1 찍고, 그다음 0.6 찍고, 뭐 0. 그다음에 1.1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Y는 exponential minus X 이런 형식의 펑션으로 만들었어요. 자, 다 numpy 형식이고요. 그 에러는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조합해서 대략 만들었습니다. 얘니까. 자, 이거를 이제 symmetric 에러바다라고 치고 플롯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y 에러바를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x, y 넣고 그다음에 y err에다가 이 에러 어레이를 넣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포맷을 minus o 타입으로 뒀습니다. minus o 타입이라면 o 마이너스로 해도 되고요. 심볼은 서클이고, 그 다음에 라인은 솔리드 라인을 써라. 그냥 다 있는 솔리드 라인을 써라. 그런 거죠. 해서 이제 플롯을 해보면, 이제 솔리드 라인으로 다 연결을 하고, 마커는 이제 서클을 써서 다 표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디폴트 컬러는 여기서 하나니까 이제 그 컬러 사이클에서 C0를 갖다 쓰겠죠. C0는 약간 프루스름한 이런 거였죠. 그죠? 자, 보면은 그 아래 위가 똑같은 에러바가 출력이 되었어요. 그쵸? 이게 디폴트 에러바 생김새예요. 그 생겼고, 밑으로 가서 어스매틱한 경우, 이제 아래랑 위랑 다르다. 여기서는 이제 옆이랑 그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에러가 다르다. 여기는 X 에러 바를 썼네요. 자, 로어 에러를 0.4 곱하기 에러로 놓았다. 그러니까 에러는 여기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로어 에러가 어퍼 에러보다 작은 거. 여기서는 이제 X 에러를 놨으니까 왼쪽이 더 작은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에러 어레이를 만들었을 때, 얘를 이제 어스메트릭 에러로 패스하기 위해서는 얘를 묶어서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X 에러로 XERR에다 넣어주면 이제 로어 에러 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지고 이걸 쫙 그리고, 왼쪽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퍼 에러에 해당한 걸로 이제 오른쪽 거를 다 그리게 되죠. 그죠? 여기서는 FMT 포맷에다가 그냥 O를 넣었으니까, O를 넣었으니까 그 데이터만 서클로 표현을 한 거고요. 라인은 여기는 지정이 안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아니지.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위에 건 트리비얼 하니까, 밑에 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어스매틱 에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만약 이거를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얘를 0. 뭐한7 정도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좀 늘어났죠? 그렇죠? 얘를 더 길게 하면 어떻게 되나? 뭐 2.0. 그러면 왼쪽이 더큰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바를 갖다 붙이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에러바의 생김새를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일단 그냥 바 타입의 에러예요. 에러바예요. 그냥 선이 하나 쭉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캡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좀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논문 같은데 보면. 그래서 그런 쉐입들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걸 조정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컬러라는 거는 에러바 라인 컬러예요. 이건 이 컬러를 지정을 하면 에러바의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위스는 그 에러바 아까 그선 있죠? 선의 두께를 조정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이걸 지정을 안 하면 그 데이터의 컬러와 라인 위스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캡 사이즈, 캡 띡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바 위에다가 에러바 위에다가 모자를 씌우겠다는 거예요. 디폴트는 캡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 캡이 있는 게그 디폴트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논문에서는 캡이 있어요. 그 캡을 넣고 싶다면 캡 사이즈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캡이 모자가 얼마나 두꺼울 것인가? 그것은 이제 캡 띡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다. 그럴 때 에러바를 모든 데이터에다 다 붙이면 그림이 너무 혼잡해지잖아요. 그때는 건너뛰어서 에러바를 쓸 수가 있어요. 뭐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의 에러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그건 이제 본문에 적어주면 되고 그몇 개씩 건너뛰어가면서 에러바를 표시를 하겠다. 그때는 error every라는 옵션에다가 숫자를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2를 넣으면 모든 데이터에 다 찍는 거고요. 에러바를 2로 넣으면 하나 건너서 찍는 거겠죠. 얘를 한번 봅시다. 다음에는 뭐 아까하고 똑같은 얘인데 여기에 이제 그 스타일을 좀 지정을 했죠. 자, 이 컬러라는 거는 이 에러바의 컬러를 C1으로 지정을 해라라는 거죠. 자, 이 라인 컬러 자체는 이게 컬러 테이블에서 컬러 사이클에서 같았으니까 C0일 거예요. 풀스물한 거. 자, 그 다음에 C1으로 에러 라인의 컬러를 지정을 했으니까 그건 오렌지 빛깔의 컬러가 되겠죠. 그렇죠? C1이 그런 색깔이니까. 그리고 에러 바이 라인 위스를 1로 했어요. 그래서 좀 얇게 되었고요. 캡을 씌웠습니다. 캡 사이즈로 지정을 해서 캡을 씌웠고 그 다음에 캡 띡이라는 거는 이 두께죠. 아래 위 두께. 그걸 3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이거죠. 자, 이걸 실행해서 나오는 게 이런 그림인데, 커스터마이즈를 좀 해볼까요? 자, 에러 라인 위스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좀 줄이고 싶어요. 좀 크게 하고 싶어요. 3으로 바꿔봅시다. 좀 두꺼워졌죠? 그쵸? 색깔도 좀 이상해요. 바꿔봅시다. 뭐, C0. 그러면 원래 색깔로 돌아갔죠? 그쵸? 캡 사이즈. 뭐, 좀더 크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8. 자, 그러면 좀 더, 넓어졌죠? thickness도 좀더 두껍게 하고 싶어요. 뭐, 7. 자, 그러면 확 두꺼워졌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에러바의 생김새를 여러분이 또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